붙어서 붙으면 한 번에 휙 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돌아야 된다? 천천히.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까 같은 사고 나는 거예요. 문 열 때 조심하고 우회전할 때 조심하고. 자, 지금 저 위에 하늘에 차들이 가고 있습니다. 저 하늘에 차가 다니면 안 되죠. 오토바이가 갈 수 없는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무단횡단 사고 보시겠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인데요. 어? 뭐죠? 보셨어요? 네. 저기는요, 아까는 전부 다 차 대 차 사고였는데 지금 차 대 사람 사고인데요. 다시 한번 보실게요. 아까 그 상황. 좀 천천히. 저기. 네, 사람입니다. 저 상황은 자동차는 정상 직진 신호였어요. 그리고 자동차가 직진 신호면은 거기 횡단보도는 무슨 신호일까요? 빨간불이죠. 빨간불에는 건너가면 안 됩니다. 횡단보도가 그려져는 있는데요. 그 횡단보도는 신호가 녹색일 때만,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만 그게 횡단보도고요. 보행자 신호 빨간불일 때는 페인트 없는 겁니다. 횡단보도 상실하는 거예요. 차가 자기 신호를 보고 달리는데 거길 갑자기 뛰어드는 것은 그것은 자살행위나 다를 바 없어요. 저런 사고 예전엔 몇 대 몇이었을까요? 예전이라는 것은 블랙박스 없을 때. 8대 2 누가 8? 자동차가 8? 사람이 8? 아주머니는 정말 잘 맞추세요. 네, 예전에는 사람을 보행자를 60, 자동차를 40 정도로 봤었습니다. 블랙박스 없을 때. 그러면서 아니 비록 차량 신호지만 옆에 상가도 있고 또 횡단보도도 있고 그러면 급한 마음에 차가 좀 멀리 있다 싶을 때 건너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 근처에서는 혹시 누가 건너는 사람이 있나 살피면서 그런 조짐이 보이면 속도를 미리 줄이고 조심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자동차에게 한 40% 과실을 인정했었습니다. 그거는 보일 때. 근데 이번 사고는요. 자, 보세요. 자, 지금 아까부터 녹색 신호죠. 네. 아까부터 녹색 신호면 자동차는 제한 속도 범위 내에서 가면 됩니다. 과속하지 않고 시속 한 50km로 가고 있다 치자고요. 저기 정지선까지 거리 10m 정도밖에 안 돼요. 50km로 가고 있을 때 만약 이때 어린이가 나타나더라도 아까 학생인데요. 멈출 수 있을까요? 도저히 못 멈춰요. 옆에 있는 차들은 좌회전 대기 중인 차들입니다. 저 차들에 가려서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갑자기 나타나면 그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KBS